네. 후보님, 헌법재판소 후보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지난주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관 중 다섯 분은 찬성, 네 분은 반대 의견을 하셨는데요. 네. 이 5대 4 숫자로 보면 비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대 4 숫자로 내려진 헌법재판 결정도 있어 왔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그 무게가 덜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각으로 판단한 다섯 그 재판관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치주의 관점을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에 대하여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비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천적으로 그 판단을 부인하는 거나 그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서 이게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헌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시기마다 국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 권위로서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사회는 다양한 이해와 의견으로 이제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대 4라는 걸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강도가 세지 않았나요? 앞으로 헌법재판은 계속 있을 텐데 향후 5대 4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회 갈등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이거 우리가 갈등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요. 아까 이탄희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부분이 그 다양성 중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역할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후보자님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 성평등 부분이 이제 헌법에 반영되는 헌법에 반영된 다른 나라 사례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스위스도 그렇고 새롭게 좀 헌법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좀 사회가 바뀔 거라는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튀니지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선출직 공무원 위원직에 남녀동등을 실현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 가지 좀 더 묻죠. 최근에 어제였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발표 대책에 성평등 문구가 아예 빠졌는데요. 후보자님은 저출생과 성평등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 성평등 실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수입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한다면은 아이를 좀 더 낳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별 격차가 우리가 굉장히 심하고요.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여성 노인 빈곤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사회문화적 요소, 뭐 독박 육아 이런 얘기들이 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 요소에서 이게 굉장히 이 방해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 문제 의식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근데 이런 그 이제 헌법 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에서 좀 진일보해서 이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별 격차에 대해서 그 가장 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남성 중심의 문화로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40, 50대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과거에 남성 위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지원 이런 체제에 살아온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교육 기회도 적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직업에서 급여 수준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격차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요. 경제적인 지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또 실제적인 차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 일하는 그 일터에서의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다른 나라 예를 들었듯이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상 명문화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해야 되겠다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